스마트레터 브리핑입니다. 튀르키예 의회가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비준안을 처리했습니다. 헝가리에 이어 튀르키예의 동의까지 얻어내면서 핀란드는 사실상 나토 가입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수뇌부가 인플레이션 억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긴축 기조 유지를 주문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긴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으로 전직 배우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기소를 정치적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포토라인에 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탄약을 추가로 들여오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 대가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말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주주총회를 열고 새 경영진을 선출했습니다. 장철혁 최고 재무 책임자와 김지원 마케팅 센터장, 최정민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장이 새 사내이사로 선임됐습니다. SM 설립자인 이순만 총괄 프로듀서는 이번 주주총회에 불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멈췄던 지역별 소싸움 대회가 최근 재개된 가운데 국민의 60.8%가 소싸움 대회 개최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속놀이인 소싸움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0.3%로 가장 많았습니다. 토마토레터 브리핑이었습니다.